할렐루야. 시드니 오리는교회 학생부 주일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친구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이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으로 아름다운 나의 입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요즘 한국에서 유명한 오은영 박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애완견 전문가 강영욱, 먹거리 전문가 백종원, 그리고 요즘 가장 대한민국을 뜨겁게 하는 아이들 전문가 오은영 박사. 이 오은영 박사가 출연하는 금쪽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이 프로는 부모님과 자녀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잘못된 아이들의 습관을 올바르게 개선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자녀들을 훈육하고 가르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같지만 오은영 박사의 솔루션을 보면 이러한 가르침보다는 먼저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에 서로 간의 이해와 존중, 즉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방금 얘기했듯 부모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진짜 부모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론 티격태격 말다툼을 하고 서로 상처를 주는 그런 속이 상하는 이유는 마음이 아닌 밖으로 보여진 행동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말, 입술로 뱉어지는 그 말들 때문에 많이 싸우고 많은 상처를 주곤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엄마 진짜 싫어, 엄마는 나만 미워해, 엄마는 아빠. 친구들한테도 이런 적이 있을 겁니다. 난 너랑 놀고 싶지 않아. 나 너가 너무 싫어. 우리는 종종 이러한 우리가 내뱉는 이 말들로 부모님뿐만 아니라 주변 친구들까지도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들은 바로 내 자신, 나에게도 큰 상처를 준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요즘은 누구나 모바일폰으로 다양한 매체의 영상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같은 걸 보면 많은 비속어와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 담긴 영상이 많이 올라오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러한 영상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너무 쉽게 볼 수 있고 우리 주변에서 너무 쉽게 비속어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말로 하는 비속어나 욕설을 하는 것이 점점 거리낌이 없어진 듯 하기도 합니다. 저도 어릴 때 친구들하고 어울릴 때면 이런저런 안 좋은 말들과 비속어로 많이 섞어하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창피한 일이죠. 사실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나쁜 것도 몰랐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가 꼭 제일 먼저 고쳐야 할 것이 바로 이 말투, 말이라는 사실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이유는 나의 말투가 내 모습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나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 중 하나입니다. 한국 속담 중에 이런 말도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 말만 이쁘게 해도 큰 복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속담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입술, 그리고 입술로 통해 나오는 말들은 아름다운 말들이 가득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앞서 잠깐 말했듯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와 말들은 아름다운 말이라고 하기엔 많이 부족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러한 안 좋은 말과 행동, 말투를 따라가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친구나 가족 간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서로 서스럼 없이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로 상처를 주는 말보단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말들이 지속되고 쌓여간다면 누구든지 특히 여러분의 친구나 가족이 여러분을 존중하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배려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계속 들려오는 세상의 말투와 비속어를 사용한다면 우리 마음의 그 완악함과 상처가 상대방의 마음뿐 아니라 나의 마음까지도 다치게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입술로 뱉어지는 말은 모두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게 해야 됩니다. 우리 시편 140편 2절에서 3절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편 140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아멘. 악인들의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입술 아래 독사의 독이 있다는 건 독사의 독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맹독을 뜻합니다. 그런 독이 사람의 입술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의 입술이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단순한 언어가 아닌 누군가에겐 칼과 총보다도 더 무서운 무기로도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입술의 중요함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라고 하며 자신의 입술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은 단순한 말들이 아닙니다. 무심코 하는 말들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며 내뱉어지는 악한 말들이 쌓여갈수록 나의 마음 또한 점점 완악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입술은 반대로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도 쓰인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잠언 15장 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5장 4절 말씀입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뒤에 나타나는 패역한 혀, 위에 시편에서 살펴보았듯 입술의 위험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앞구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고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생명나무, 독이 되어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그 말이지만 반대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의 생명까지도 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온순한 혀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말들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하루를 잠시 돌아보며 내 입술에 나오는 말들 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보다 다른 부정적인 말들, 짜증나, 귀찮아, 왜 그래 이런 말들을 더 많이 사용하고 내뱉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간단한 말투, 간단한 말들이 나와 내 주변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기 바래요. 고마워, 사랑해 이런 말들은 사실 어렵고 부끄러운 말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루 속에 단 한 번도 안 하고 지나간 날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뜨겁게 사랑하라. 오늘 본문은 당시 어려움에 처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서로를 배려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을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입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서로 입술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말들로 서로를 감싸주고 도와주며 배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말들의 힘을 얻고 생명나무의 열매가 열리듯 고통받고 어려움에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렸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말이라는 것은 사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꼭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며 서로 어우러지는 지금의 시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더 많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지금은 얼굴을 맞대고 있지 않더라도
더욱 아름다운 말을 써야 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기독교인은 이런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도 보다 더 조심해서 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사용해야 되며 보다 더 많이 아름다운 말들을 입술로 내뱉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실천은 예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단 우리의 입술이 사랑을 실천하는 입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그런 말과 말투가 아닌 세상에 빛이 되어주고 마음의 희망을 품게 하는 그러한 말과 말투로 나와 주변이들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며 아름다운 입술과 아름다운 말이 주는 사랑과 기쁨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의 시작은 입술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름다운 입술로 뱉어지는 아름다운 말이 사랑을 전하고 주변 모두를 지켜줌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세상의 비속어와 상처를 주는 말들은 독사의 독처럼 무섭고 누군가를 상처 주고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라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선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이 세상의 말이 아닌 아름다운 말로 가득해짐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먼저 매일 부모님과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과 사랑한다고 말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길 바라요. 매일 사랑의 말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사랑의 말들로 아름다운 입술로 가족 간의 사랑을 고백하고 친구들에게 내 사랑을 고백하며 더 나아가 내 주변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우리의 입술이 아닌 누군가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이번 한 주도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나누며 아름다운 입술로 아름다운 말을 내뱉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말과 입술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아껴주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이 아름다운 말들로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번 한 주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그 크신 은혜를 충만토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